동영상 촬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속속TV의 서은심입니다. 오늘은요, 피부 주름, 피부 탄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스피루리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터미에는요, 이렇게 퓨어 스피루리나 100%라는 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퓨어는 이게 퓨어라 그래서 순수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스피루리나는 단백질의 대명사가 되는 오늘의 주인공 스피루리나고 100%는요. 다른 부원료들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 스피루리나 원말 100%만 고스란히 넣어놨다는 뜻으로 이렇게 퓨어 스피루리나 100%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애터미예요. 회장님께서 클로렐라를 올리려고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스피루리나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크로렐라를 올리려고 했는데 크로렐라는 흡수율이 65%밖에 안 되더라. 근데 스피루리나는 흡수율이 95%가 되더라 하시면서 스피루리나를 올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던 차에 이번에 공부를 해봤는데 크로렐라하고 스피루리나가 두 가지 다 미세 조류이고 30억 년 전, 이거는 36억 년 전에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조류이고 생명체인 거, 뭐, 그 다음에 크로렐라가 이렇게 모양이 동그랗고, 스피루리나는 이렇게 스프링 모양, 이게 스피가 스프링이란 뜻이야. 이게 스프링 모양으로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녹조류, 녹색을 띠고 있고, 이거 스피루리나는 남조류이고, 그래서 청녹색, 청색하고 녹색 같이 띠고 있는 청녹색을 띠고 있다. 이제 이런 거는 각각의 특징인 거. 특히 거기다가 클로렐라는요, 단백질이 50%가 들어있고, 스피루리나는 65에서 70%까지 굉장히 고단백 식품인 거예요. 보통 소고기가 20% 들어있고, 콩이 39%, 계란이 12%에 들어온 거에 비하면, 이 스피루리나는 70%니까 굉장히 단백질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모든 이게 장기들, 근육이라든가, 또 피, 머리카락, 또 손톱, 피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정말 뭐죠? 우리 몸에 생명과 제일 생명 유지 아니 우리 몸에 진짜 좀덜 급한 애 누구예요? 근육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빼갖고 가서 온몸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빼갖고 가니까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이렇게 스피루리나를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먹어줘야 되고, 흡수율은 클로렐라가 65%이고요. 스피루리나가 95%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클로렐라는 세포 벽이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흡수율이 25%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세포 벽을 이렇게 깨는 기술이 생겨서 그나마 65%까지 흡수율을 올려놨고요. 스피루리나는 그 세포 벽이 아주 소화가 잘 되는 얇은 팩틴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그 팩틴이라는 성분이 뭐냐면 세포막과 세포막 사이에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래요. 근데 그 굉장히 부드러워서 우리 그 세포 벽이 부드럽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 애터미의 스피루리나가 이제 올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일반 스피루리나의 영양소를 그럼 살펴보면요. 단백질이 거의 여기 65, 70% 들어있고요. 특히 거기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18종.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여기 18종이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이 20%.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이, 이건 필수 아미노산 15종. 필수 지방산 15종. 미네랄 13종, 비타민 12종, 거기다가 식이섬유까지. 이게 지금 몇대 영양소예요? 5대, 6대 영양소가 골고루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다섯 가지 종류의 활성산소 잡는 항산화 성분이 여기에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클로로필하고 카로티노이드인데, 얘네 둘은요, 주황색, 노랑색을 띠는, 아이고! 클로로필이 아니죠, 여기에. 베타카로틴이에요.
첫 번째가 베타카로틴, 두 번째가 카로티노이드인데 얘네들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주 천연 비타민 A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노란색, 주황색 그런 색깔을 띠는 것들이죠. 특히 비타민류 중에서 비타민 B12번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비타민 B 할때 얘기했는데 비타민 B12는 고기 종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스피룰리나는 고기가 아닌데도 이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D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클로로필은 뭐냐면요. 네이버에 클로로필을 치면 엽록소가 나오고요. 또 엽록소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클로로필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말이에요. 클로로필은 엽록소인데 이건 이제 초록색을 띠는 거죠. 우리 몸에 중금속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해독 같이 이렇게 흡착시켜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녹색을 띤 항산화 성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피코시아닌이라고 있는데 코피 거꾸로 하면 피코죠. 피코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스피룰리나에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색, 이렇게 제 옷처럼 이렇게 청색을 띠는 청색을 나타내는 그런 파이토케미칼 성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면 스피룰리나 하면은 피코시아닌 하고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우리 몸에 들어가서요. 중금속이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그런 노폐물들을요. 이렇게 싹 배출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색소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SOD는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아제가 붙었으니까 이건 효소겠죠. 이거 역시 우리 몸에 있는 프리라디칼. 활성산소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프리라디칼 활성산소를 흡착해서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효소,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영양소에다가 항산화 성분 여러 가지가 정말 다 합치면 거의 60여 가지가 넘는 이렇게 중요한 좋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이 스피루리나를 완전 식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 어디에서 입증이 되냐면요.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예요. 그 다음에 FAO는 세계연합식량농업기구인데 여기 두 곳에서 인류의 미래 양식이다. 스피룰리나는 인류의 미래 양식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정도이고 그다음에 유니세프에서는 기아들, 기아 구제 활동에 또이 스피룰리나를 이용해서 그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가 뭐냐면 미국의 항공우주국이에요. 그럼 우주 비행사들을 이제 보내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막 음식을 막 싸갖고 보내길 수가 없잖아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으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스피루리나를 정해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의 식량 먹이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먹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클로렐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 그럼 애터미에 들어오는 퓨어 스피루리나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배양을 한 것이 들어오냐 보면요. 미국 영에 속하는 그 태평양 중간에 하와이란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 카일루나 코나 섬이 있어요. 카일루나 코나 섬에 그 해안 근처에 이렇게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있는데 바다 근처겠죠. 이게 해안 근처 농장, 여기는 바다고 농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40도씨 고온 아주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아주 딱 40도가 넘는 고온이고, 그 다음에 바닷물보다 6배나 7배나 더 소금기가 많은,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이고, 그 다음에, 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요. 이쪽 지방은. 비가 적게 내리고, 그 다음에 알칼리성 호수. pH 9에서 11대는 알칼리성 호수를 띠고 있고,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이 농장에서 이 스피루리나를 배양을 하고 있고, 특히요, 바닷속 깊이 600m에서 끌어올리는 그 물, 해양 심층수로 배양을 하는데, 여기에요, 미네랄이 엄청 많이 풍부하게, 90종이 넘는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물로 배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아노테크사, 이게 미세조류 생산 회사예요. 여기에 농장을 경영한 회사가 시아노테크 회사인데, 여기에서
어떤 특허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수 냉각 건조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이 해수를 이렇게 열로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요, 영양소가 손실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냉각 건조,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양소 손실을 아주 최소화하는 했다고 해서 여기 회사에서 그 미국 특허를 받은 그런 기술을 쓰고 있고요. GMO free라고 그래서 GMO는 유전자 변형 조작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프리가 들어가면요, 그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담배에 니코틴 프리 그러면 니코틴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MSG 프리 그러면 MSG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GMO가 없다. 그다음에 캡슐은요, 이렇게 식물성 캡슐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가루로 이렇게 먹는 것들도 있는데, 가루로 먹으면 이빨 이에다 막 끼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캡슐에 넣었는데, 여기 식물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요게 한 통이요. 한 통이 두 달치예요. 19,800원인데, 그럼 한 달에 9,900원 거리죠. 하루에 두 캡슐씩 먹는 건데, 이거를요, 6일 동안 안 먹다가, 예를 들면 단백질을 6일 동안 안 먹다가,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 왕창 먹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6일 동안에 안 먹으니까 우리 근육에서 단백질을 다 빼가가지고 막 쓰고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왕창 먹으면요,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만 쓰이고 나머지들은 다 지방으로 가서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류는 특히 안 먹다가 한꺼번에 왕창 해서 보충하자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두 캡슐씩 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단백질들은 자라난 청소년들한테도 그 아이들 왜키 크는 주사 있잖아요. 그것도 단백질이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노인들은 고기를 많이 안 먹, 고기를 기피해요. 왜냐면 콜레스테롤도 있다, 뭐 포화지방도 있다 하면서 고기를 기피하시고, 또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진짜 고기 한 절음도 제대로 이렇게 씹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은 꼭 필요한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식물성으로 된 고단백질 엽스피루리나를 드셔서 진짜 면역력도 길러주시고, 독성도 빼주시고, 피부 건강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진짜 나이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는 노화는 피할 순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런 거를 통해서 막아주신다면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한 거, 뭐 요플레이 타서 저서서 먹는 그런 건 활용하는 편은 제가 다음에 좀 해가지고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벌써 이것만 얘기했는데도 12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요구르트에다가 스피룰리나를 넣습니다. 독일 내지.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 그다음에 청록색이야, 청록색. 해봐. 색깔이 너무 연하다. 어때? 맛이 어떤가 봐봐. 상황 같은 거 괜찮아. 먹어봐. 맛이 어때? 아니, 요구르트 맛이야. 스피룰리나 맛은 별로 안 나. 안 나? 비린 맛이 약간 없어져. 어, 살짝 나? 그럼 이건 안 되나? 별로 안 나.